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랑, 제일 궁금한 게 그런 부분들인데, 이 친구랑 어떻게 만났어요? 아, 좀 부끄러운데, 어플로. 아니, 요즘 그렇게 많이 만나요. 아, 자만추가 안 되는 시기라. 맞아요. 그게 안 되는 시기라. 근데 왜 내가 이거를 먼저 물어봤냐면은, 두 분의 연결 고리가 일단 안 보여요. 아, 네, 맞아요. 두 분의 연결 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사이라든지, 뭐 주변이라든지, 뭐 아는 사람 통했다든지 이래서 어떻게 만났지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였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하고 만나는 건 괜찮아요?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 제가 요즘 조금 식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얼굴 보면 좋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본인이 그냥 외로워요. 본인 마음도, 그다음에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몸도 외로워요. 본인을 볼 때. 그래서, 이쁨 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고, 그냥 그런 시기에 잠깐 들어온 인연으로밖에는 사실은 비춰지진 않아요. 깊은 사이로 갈 거다, 뭐 너네가 정말 잘 만나다 보면은 이때쯤이면 괜찮을 거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들어오진 않아요. 두 분을 볼 때. 본인이 혹시 이 사람을 볼때좀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진 않아요? 그냥 내가 좀 외로워서? 그냥 이쁨 받고 싶어서? 좀 그런 게 없지 않는 것 같긴 해. 왜냐면 본인 이뻐해요. 이 사람이. 본인 이뻐하는데, 근데 본인 마음도 이 사람한테 아직 확신이 없대요. 이 사람이 정말 나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인지,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좀 의지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 본인 역시도 이 사람한테 그다지 마음에 확신은 없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래 궁합이라는 거는 지금 본인은 그냥 만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중해서, 아니면 진지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더 나아지고 싶어서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밖에 안 들어와. 아니야?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땐 전곡인데? 내가 볼땐 전곡이야. 왜냐면은 사실은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본인의 이상성이나 이상형이나 이런 부분에 이 사람이 그다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 지금 이쁨 받고 싶어. 나 지금 사랑받고 싶고, 나 지금 마음도 몸도 외로워. 그러니까 너 나한테 좀 채워줘봐. 난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여.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봤었을 때. 근데 본인 나이 때는 그런 연애를 해도 괜찮아. 그게 나쁘다고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아.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고 남편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라고 하면 문제가 당연히 되겠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 이쁠 때고, 너무 좋을 때고, 너무 연애를 하고 싶을 때고, 너무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는 맞고, 지금 안 하면 언제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금방 저물 수 있는 그런 사랑일 수도 있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 그리고 아직 본인 마음이 이만큼 너무 크고, 이만큼 너무 사랑이 많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조금 세게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본인의 원작도 아니고. 근데 연애를 하는 거는 좋아. 당연히 해야 되는 시기도 맞고.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본인을 놓고 봤었을 때요. 본인을 놓고 봤었을 때, 사실은 지금 시기가 본인도 좋은 시기는 아니야. 내 운세적으로.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일도 손에 안 잡히는 시기고,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도 손에 안 잡히는 시기다. 지금 그래. 근데 사람이라고 내 손에 잡히겠어? 당연히 이런 시기들이 다 나한테는 지금 안 맞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은, 학교는 다 졸업을 했나? 공부는 마쳤나? 라는 게 본인한테 궁금한 게, 학업이 중간에 끊어지라 그랬대. 네, 제가 중간에 자퇴는 아니고 그냥 학교를 안 갔어요, 대학교를. 아니, 학업이 중간에 끊어지라고 했대. 그래서 본인이 공부에도 손을 놓자가 22살, 23살 이때 이미 공부랑은 안녕 하라고 했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딱 보시기에.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한테는 변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다. 그래. 심경의 변화, 아니면은 내가 뭐 하는 거에 있는 곳에서의 변화, 그리고 그냥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왔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학업은 손을 놓으라고 했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시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답을 듣고 싶다면은 아직까지는 본인이 좀 더 쉬고 싶대. 아직까지는. 네.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맞다 지금 얘기를 해. 근데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 근데 너가 작년도 쉬었을 거야. 딱히 뭔가를 하면서 오진 않았을 거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 그리고 올해도 뭔가를 내가 꾸준히 하자라고 하고 오진 않았을 거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 올해까지는 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 근데 내년 되면은 본인이 아마 생각이 조금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나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나 이제 뭐 하고 살지? 나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은 남들은 커리어 쌓아갈 때 나는 생각해보니까 학교도 졸업을 안 했네? 난 내세울 게 학교 졸업장도 없네?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조금씩 생각이 들 거야. 근데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을 거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 내년이나 돼야지 아 정신 차리자, 자격증을 따볼까, 뭔가를 배워볼까, 내가 이럴 거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거다 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해요. 근데 또 하나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 사람하고도 내년에 이별수가 비쳐. 올해까지는 그냥저냥 갈 것 같아. 올해까지는 그냥저냥 갈 것 같아. 왜? 너 얘까지 안 만나면 심심해. 너무 질렀나? 너 얘까지 안 만나면 심심해. 사실이잖아. 네. 너 얘까지 안 만나면 심심해서 네가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저냥 올해까지는 갈 것 같아. 근데 내년에는 본인이 이런저런 생각들의 변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생각들,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 사람하고는 좀 멀어지면서 새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내년이나 돼야지 내가 무언가를 해볼까, 진짜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볼까, 저런 자격증을 따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내 전공과는 상관없고 내가 배운 거랑은 상관없이도 좀 파보겠구나 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너 놀아라 그래요. 어차피 뭔가를 하라고 시켜도 너 못해. 머릿속에도 들어오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아. 그래서 내년 초반까지는 그냥 지나가면서, 내년 초반이 지나야지만, 내년 봄이 지나야지만 네가 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하니 한번 들 거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그리고 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아직 어른들은 그래도 너가 하던 공부를 마무리를 먼저 지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할머니들은, 할머니랑 할아버지들은.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내가 꼭 전공을 살리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지금 얘기를 해. 어른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고 가면은 내년부터는 아마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 내년에 이별수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를 제가 뭐 어떻게 해서 뭐 피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건? 내가 이거는 피하든 뭐를 하든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건 본인 마음이야. 이 사람의 마음이 뜨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을 바라보는 거는 좋아, 이뻐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만나고 있는 거거든, 사실. 왜냐면은 그냥 시큰둥하다가 만나서 나를 이뻐하니까, 그럼 거기서 또 본인이, 하, 좋아. 할래, 또 해.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본인이 마음이 떠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본인도 서서히 뜨다가 나중에는 회칸이 돌아서 가버려. 본인이. 근데 본인 마음을 본인이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사람한테 사람이 들어서 우리 이제 그만해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 이 사람을 봤었을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본인을 봤었을 때는 내가 마음이 이상하게 식어. 그래서 내가 그럴 건데, 그럼 본인 마음을 굳이 떠나는 마음을 잡아두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라고 하면 뭐 해줄 수야 있지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남녀 사이의 방법을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지. 니는 이게 잘못이니까 이걸 고쳐라고 뭘 하든가 뭐 이럴 수는 있는데,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뜨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도 본인이
처음에는 막 설레는 것도 좋고, 뭔가 이렇게 좀 두근거리는 것도 좋고, 뭔가 나 이뻐하니까 뭐 거기에서 좀 이제 이쁨 받는 것도 좋고 이랬는데, 서서히 가면서 본인 마음이 좀 차분해졌거든? 어딘가 모르게 좀 차분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로 어쩔 때는 생각도 안 들어. 근데 또 만나고 하면은 또 막 이쁘다 이쁘다 하고서 막 이렇게 또 해주니까 또 좋아.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가겠어. 본인 마음이 바뀌고 본인 마음이 뜨는 거를 뭐 어떻게 해? 잡아달라고 뭐 해? 그럼 잡아달라고 하면은 뭐 잡아줄 수야 있지.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본인하고 이 사람과의 인연이 길게 들어오진 않는데? 이런. 왜? 그냥 뭔가 지금 감정으로는 아무래도 저를 정말 예뻐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래. 이대로 쭉 결혼까지 갔으면 했거든요. 야, 네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그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아니 어느 정도 그래, 쌍방은 맞아요. 이 사람도 본인 좋고 본인도 이 사람이 좋아. 좋은데 본인 마음이 좋았다가 이만큼 만나서 이만큼 갔다가 이 사람이랑 또 헤어지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다시 이만큼으로 줄어들어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네 마음이 그런 거야. 야, 그럼 네 마음을 고쳐야지. 그건 맞잖아. 뭐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 마음을 조금 붙여서 어떻게 좀 해보자 라든지 아니면은 뭐 할 수는 있어요. 뭐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너무 다정한 사람이니까 내 마음 변하지 않게끔 합을 붙여주세요 하면 붙여줄 수는 있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볼 땐 그래도 본인 마음이 분명히 뜰 것 같은데 그렇게 붙여놓는다 해도. 그리고 결혼은 본인 일찍 하면 안 돼요. 안 좋은 게 있나요? 안 좋은 게 아니라 본인,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20대에 결혼, 나는 한 30대 한 초반은 지나서 결혼하라고 하고 싶거든요. 본인한테. 혹시 어떤 것 때문인지 알 수 있나요? 네가 바람이 날 것 같아요. 정말 팩트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 절대로 한 사람한테 초반에 만족 못해요. 본인도 본인을 알잖아. 만족해요?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 카메라 없다 생각하고 말해봐. 내가 잘못 본 거야? 난 내가 정확하게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본인 분명히 새로운 거 찾아서 떠날걸? 봐봐, 지금 본인도 아니라고는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잖아. 이게 나만 보이지만 맞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으니까 지금 할 말이 없잖아. 응?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본인 마음이라든지 본인도 어느 정도의 성숙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성이 되는 시기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근데 본인은 철이 조금 늦게 들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대하고 사람한테 이제 만족을 하고 사람한테 안정감을 찾고 안정을 내가 줄 수 있고 이런 시기가 조금 늦게 될 거야.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결혼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맞춰서 가는 거니까.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는 한 사람만 맞춰서 되는 게 아니거든. 연애는 한쪽에서만 맞추면 어찌든 갈 수는 있어. 근데 결혼은 아니야. 근데 본인은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는 게 좀 늦을 거라고. 사랑에 있어서는 철이 좀 늦게 들 거라고,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하면 아마 너가 발 빼고 도망갈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연애를 하듯이 늘 사람이 똑같이 본인한테 대해줄 수는 없어. 근데 본인은 아직도 나한테 늘 똑같이 대해주길 바랄 거라고. 너 처음에 만났을 때 나 그렇게 이뻐 죽었잖아. 근데 왜 요즘에 덜 이뻐해? 넌 분명히 그럴 거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사주팔자 일찍 결혼하면 시집 두 번 갈 거야. 이거 말고 본인의 그런 완성되는 마인드가 조금 늦어질 거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 나는 아직도 마음은 17살 소녀야. 난 아직도 그래. 그래서 결혼을 안 해. 난 연애만 하고 싶어. 나는 안정감도 너무 좋지만 나는 설레고 싶거든. 난 아직도 철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근데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난 인정하고 습득하고 가거든. 근데 본인은 그런 거를 알기까지만 해도 좀 늦을 거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인정을 하고 포기를 한 거고. 난
나한테도 결혼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 있지. 근데 나는 분명히 뻔하거든. 난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거든. 나는 감당을 못할 거야.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갖다가 나 만나서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일단 없어. 나는 그래. 왜 나 만나면 고생할 거거든. 왜 내가 분명히 지랄할 거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러는 거지만 너한테도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생각이 들 때쯤 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질 건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일찍 결혼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본인이 나올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본인도 인정하잖아. 이 사람이 자 오늘은 밥 먹고 디저트를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먹고 싶은 거를 시켜서 먹어버렸어. 그럼 넌 그것 때문에 삐질걸? 넌 분명히 그럴걸? 맞아요. 어, 넌 100% 그럴 거야. 아니 여태까지 나 지금까지 잘 맞춰줬다가 10개 중에서 8개를 맞춰줬는데 그 두 개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했다고 넌 그것 때문에 삐질 건데? 넌 그것 때문에 아 나 이 사람 그만 만나야 되나? 이제 나 안 사랑하나 봐. 너 분명히 그럴 건데? 안 그래?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잖아. 너를 보니까 딱 그래. 그래서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너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받아들일 때 너의 성숙됨이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당연히 한 사람을 만나서 백년해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람이 한 사람만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근데 그걸 굳이 빠르게 할 필요는 없고 천천히 한다 그래서 늦었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어. 아직은 때가 아닐 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지금은 연애를 하기에 너무 좋은 나이고 연애를 안 하면 더 이상하지. 지금 연애 안 하면은 언제 할 거야? 늦바람 나는 것보다 낫다? 진짜? 정말? 평생 연애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살다가 느지막하게 바람 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 그것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를 즐기는 게 좋고 분명히 본인 마음이 그럴 거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을 하라고 어른들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요즘 이혼하는 거 흠 아니야. 나는 항상 얘기를 해. 애를 천천히 가지라고. 자식한테까지만 아픈 상처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 왜냐면은 걔도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좋겠어 사실. 근데 그런 것만 없게만 간다 그러면은 나는 갔다 와도 뭐 별로 그냥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다 쳐도 그래도 이왕이면은 한 사람하고 평생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결혼은 천천히 생각을 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이쁘다 해도 너는 하나에 틀어지면은 그거 가지고 3박 4일 생각할 거니까. 어? 알겠지? 근데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는 질수는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본인 나이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만큼 뭐 받아주고 하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올해까지는 아마 손에 잡히는 게 딱히 없을 거야. 내년이나 돼야지 내가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면서 생각이 많아질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생각해봐도 충분해요. 알겠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어머니가 공부를 하라고 조금 약간 강요하고 계신 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할머니, 네. 할아버지도 일단은 학업부터 마쳤으면 좋겠다고. 아마 부모님도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신 걸 수도 있어. 일단은 학교부터 졸업을 하고 학업부터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나서 취업을 걱정을 하는 게 순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부모님이 너가 한 6개월 정도? 한 반년 정도만 있다가 다시 할 줄 알았거든. 근데 네가 손을 한 2년 이렇게 놓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 그러니 부모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속이 터지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것도 없잖아. 엄마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라고. 아니 안 맞아. 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런 쪽으로는 너랑은 안 맞아.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전공이 뭐야? 전공은 예전에 춤 췄었어요. 근데 그쪽으로도 가라고는 어른들이 하지는 않으신다. 먹고 살 게 조금 막막하다. 네. 왜냐면은 재능이 크거나 정말 뚜렷하게 뭐 했어. 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밀어줄 수 있을 법한 부분도 있는데
딱히 그걸로도 들어오는 것은 없어. 그리고 너가 그렇게 끈기가 많은 아이도 아니야. 너 중간에 포기 진짜 잘해. 네, 정말. 남들은 3일이다 뭐하다 하잖아. 넌 3시간이야. 넌 그 정도로 빠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일단 안 맞아요. 문서가 맞는 사람은 아니야.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활동적인 직업은 좋아. 강아지 훈련사 가족은 되고 싶었는데 그런 거는 못 맞나요? 안 맞는다기보다는 할 수는 있는데 너가 너무 좋은 부분만 보려는 경향도 있어.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야.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좀 알아보고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예 안 맞는다가 아니라 좀 몸을 쓰고 내가 좀 같이 뭐 좀 몸으로 좀 활동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본인하고는 잘 맞아서 좋은데 해보는 거는 좋은데 그걸로 꾸준히 갈 수 있을까는 사실은 좀 걱정은 돼요. 그래서 그것만 보지 말고 그거랑 관련된 다른 부분들도 같이 보면 좋아. 손재주가 있으면은 뭐라도 뭐 배우면서 기술이라도 익혀보라고 하고 싶은데 딱히 손재주가 좋은 자본이 아니야, 니가. 몸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손으로 뭘 만들고 아트를 만들고 이러기에는 사실은 야무진 손은 아니야. 재주는 없어. 그래서 차라리 몸을 쓰면서 활동을 하면서 내가 같이 움직이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좋은데 펜을 잡으라고 하는 것도 이미 끊어진 지가 오래기 때문에 펜 잡으라고도 못하겠고 이거는 공부를 뜻해요. 그렇게 해서 가라고도 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기술로 먹고 살자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서 내 몸을 쓰면서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훈련사도 좋아.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너가 분명히 흥미를 금방 잃을 거야. 그래서 조금 더 파보는 게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알겠죠? 네. 거봐. 올해까지는 네가 백날 생각해봐야 다 안 나와. 내년이나 돼서 한번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있을 거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다 지금 그래요. 알겠죠? 아직은 어리니까 충분히 더 생각을 해보고 더 도전해보고 해도 괜찮아. 그리고 나는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뭐 이렇게 상관이 없이 배우고 바꾸고 하는 거에는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충분히 더 생각해보고 아니면은 일을 하면서 배워보든 공부를 하면서 배워보든 하면서 찾는 것도 좋아.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알겠죠? 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